안녕하세요. 들리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제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다들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들리시나요? 지금 자다 일어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약간 목소리가 약간 오케이. 저 오늘 연습실 나와서 이제 디아나들이랑 노래 들으면서 놀라 했거든요. 저좀 늦게 일어나요. 항상 좀 주말은 좀 되게 늦게 일어나는 편인데, 그래도 평일에는 되게 일찍 일어나서 오늘 그냥 디아나들이랑 노래 듣고 이렇게 시간 보내고 싶어서 틀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 형들이랑 노래 조금 공유하면서 그렇게 늦잠을 잤는데, 그 노래들이 좋은 게 너무 많아서 디아나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어요. 저밤 아직 안 먹었고, 그거 있잖아요, 그 꼬북칩. 아니, 그 꼬북칩 그 초코맛 진짜 먹고 싶어가지고 온갖 편의점 다 돌아다닌 것 같은데 진짜 없더라고요. 온갖 편의점을 다 돌아다니는데 그 초코맛이 자꾸 안 보여요. 그래서 아 진짜 댓글 다 보거든요. 엄청 맛있다 사진 올려주는 거 보고 하는데, 꼬부지 초코맛을 못 먹어가지고 지금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꼬부칩 인절미 맛을 또 사왔어요. 이게 내 밥이야. 이게 과자야?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사실 밥은 아니고 그냥 밥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 그런 느낌이죠. 진짜 맛있네, 이거. 저는 꼬북칩은 진짜 인절미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솔직히 기본도 그 기본 그 베이직한 그 맛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꼬북칩은 인절미 맛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과자는 없고 꼬북칩 인절미밖에 안 사왔어요. 감기 걸린 게 아니라 제가 목소리가 지금 잠겨가지고 노래 신청? 아, 네, 노래 신청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노래 들으면서 디아나들이랑 소통하고 싶어서 출근을 했어요. 아, 띵곡이죠. 아, 주크박스 다음에 틀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너무 작게 하는 거. 아, 신청곡도 받고 저도 추천해드리고 약간 그런 걸 하고 싶긴 한데. 잘안 들리시고요.
저 요즘에는 이게 ASMR이 되나? 근데 저도 그 연습생 때 딱 연습생 때 데뷔하면서 데뷔 그거 바라보면서 딱 이 노래 들으면서 잤거든요. 저는 분위기가 정말 좋아가지고 근데 노래가 잘 때 듣기 정말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편안하게 그런 일화가 있었다. 이게 저 끝나고 밥 먹을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진 않을 것 같고 아름이 유튜브예요? 아 맞아 아름이 여러분 아름이 유튜브 합니다. 아름이 잘 되면 홍보해달랬는데 저도 아직 아름이 그 뭐냐 유튜브 채널을 보진 않았는데 엄마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래 나도 진짜 잘하고 싶다 진짜 항상 느끼는데 진짜 노래 잘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부러워요. 너무 좋아. 자, 저는 저의 최애인 저의 최애 노래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최애 아아 아 너무 좋아. 이 노래는 DPR LIVE라는 아티스트의 Kiss Me라는 노래예요. 진짜 명반이다. 원래 사람은 박수를 많이 쳐야 돼요, 여러분. 박수. 혈, 어? 손바닥 혈에 얼마나 좋아. 전 DPR이 진짜 제 최애 그 크루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해요. 노래가. 아, 맞다. 죽고 봐서 들어준다 했지. 이거 듣고 틀겠습니다.
진짜 미쳤다. 노래 너무 좋아. 이런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 막 노래하는 거 보면 되게 귀엽고 영한 느낌이 있어서 진짜 저의 그런 음악적인 색깔을 여기 이렇게 디페라 선배님처럼 끌어올리고 싶은데 저희 노래도 좋은 거 되게 많긴 하지만 누가 오늘 그랬어? 아 너 너무 덥다. 와 나 잠깐만 2개월 있으면서 성인이네? 와우 맨 몰랐다. 디송이즈네임 DPR LIVE KISS ME YEAH 저희 자작곡은 되게 많이 만드는데 최근엔 현욱이 형이랑 만든 노래가 있고 그 뭐지? 필로우라는 곡을 한번 들려드렸잖아요. 아 네 그 곡은 지금 멈춘 상태예요. 솔직히 성인 되면은 그 뭐냐 새벽 PC방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일단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거는 나중으로 미룰 거고 그래서 지금 딱히 막 성인 되면 뭐 똑같을 것 같긴 해요. 아 그 필로우가 일단 현욱이 형은 잘했는데 제가 막혀가지고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좋은 노래를 금요일날 현욱이 형이랑 녹음을 끝냈어요. 네, 노래 다 만들었고 지금 막 믹싱 막 그런 것도 하고 있긴 한데 아직 부족해서 그때 뭐지? 그 민혁이 형이랑 오영이랑 그 V앱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녹음하고 있었어요. 녹음하고 물 마시러 나왔는데 그때 디아나들이랑 얘기한 거고 멋지다는 말을 들으니까 좀 기분은 좋네. 원래 주말에 되게 뭐라 해야지 누워있고 막 계속 그러니까 너무 좀 사람이 약간 나태해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실 나와서 딱 노래 듣고 하니까 기분 좋네. 맞아요. 저 솔직히 생각보다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 데뷔 때 그 가끔 저도 저희 거 다 돌려보거든요. 데뷔 때 그 다 일자로 서서 검은색 그 옷 입고 우렁차게 인사한 거 봤는데 와 그때는 진짜 아홉 명 다 어려가지고 진짜 완전 이제 여기서 내가 인사 제일 크게 해야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인사를 다들 하더라고요. 저도 옛날 V에 봐요. 그 저희 데뷔하고 나서 10월 달쯤에 그 뭐냐 그 10월 달쯤에 했던 할로윈 V에 아 그 진짜 웃겨요. 아 현우 형이 그거 너무 웃기더라고요. 뒤로 이렇게 잡 넘어진 거. 그쵸. 데뷔 때 보면 제가 봐도 애기 같아요. 그냥 잠깐만 뭐 틀어드려야지.
이건 아니야. 주크박스 틀어드릴게요. 사운드클라우드. 아 이번에 할로윈 분장 솔직히 하고는 싶은데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아 맞아요. 현우 형이 그 할로윈 잘 살렸지 재밌게. 연휴에 맛있는 거 그 저희 엄마가 집 앞까지 와가지고 잡채랑 그 등갈비 찜이랑 그런 걸 엄청 싸다 주신 거예요. 진짜 8인분을 싸다 줬는데 너무 많아서 못 먹겠어요. 진짜 너무 많아. 이 노래는 그 저희 오비 형 믹스테이프에 있는 주크박스라는 노래입니다. 아 해주신 거예요.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도 해주시고 밥을 와 진짜 많이 갖다 줘가지고. 네 제 파트 같은 거는 원래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딱 비트 이렇게 딱 오비 형이나 딜란이나 뭐 멤버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비트가 있으면 그걸 딱 가져와요.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 하면 좀 같이 모여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자 파트는 각자가 쓰는 각자가 각자래 각자가 멜로디 하고 각자가 작사하고. Yeah. 어떤 장르든 tell me what you want. Yeah. 아 이번에 추석에 컨텐츠 하나 올라갔잖아요. 아 그거 아 내가 봤을 땐 나는 상황극 재밌었거든요. 상황극 재밌었는데 아이시대로 아이시대로 좋은 노래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노래가 하지만 약간 재미없을 수도 있어. 그게 우리만의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 노래를 들을까. 아 그 수염 제가 수염을 아 그때 그리는데 조금 속상하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야야야 제기 아 무슨 노래 들까? 저는 외국 노래를 좋아해서 뭐야? 멋있다. Don't you wanna dance with me? No. I could dance like Michael Jackson. I could give you the passion. It's a thriller in a track. Where we from? Baby, don't you wanna dance with me? No. 네, 여러분. 꼬우지만 진짜 추천해 드릴게요. 진짜 맛있어요. And you know we out here every day with it. I'ma show you how to get it. It goes. Wrap it up. Left foot.
아 콜미. 와 콜미도 이제 디아나 분들한테도 보여드린 지 1년이 거의 다 돼가네요. 진짜 시간 너무 빠른 것 같아. 아 맞아, 그래서 제가 밑에 편의점 하나가 있는데 편의점 이모한테 부탁해서 쿄코만 나오면 연락해달라고 해가지고 연락처 드리고 왔거든요. 아 이모랑 그 아는 좀 그런 분이셔서 맨날 밥을 편의점에서 먹을 때도 있으니까 딱 가서 이모 꼬북치 초코만 나오면 바로 연락해주세요 해가지고 알겠다 해주셔서. 아 나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그 너무 먹고 싶은데 아니 없어. 딱 그 느낌이에요. 2015년 때 허니버터칩 유행할 때 그 허니버터칩 먹으려고 편의점 다 돌아보신 분들 있죠. 그 느낌이야 진짜. 저 2015년 때 그랬거든요. 허니버터칩 한창 유행할 때 편의점이나 편의점 다 돌렸어요. 근데 없어. 아 진짜 없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요. 맞아요. 그 막 번개장터 이런데 막 허니버터칩 냄새 판다 해가지고 그 팔리고 막 그러던데. 야, 저 큰 마트도 가봤습니다. 저희 숙소 앞에 있는 마트도 가봤는데 없더라고요. 저희 앞에 그 마트가 있는데 아 그 마트 없어요. 아 와, 노래 들으실 줄 아시는 분, 제가 디아나 분들한테 추천했던 더 위켄드 선배님이 아 선배님이 맞나? 아 이거 아 이 노래는 무조건 들어야 돼. 어 너무 멋있어. 아 그니까요, 꼬북칩이 도망간다니까요. 아니 왜 도망가는 거야 도대체. 제가 이 노래를 그 노래 앨범 듣다가 찾았는데 아 그 한창 저희 스케줄 뭐였지 있었어요. 스케줄이 그러다가 그 밤에 새벽에 퇴근을 하려고 이제 형들이랑 그 새벽에 퇴근하면서 이제 그 도로를 달리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달리니까 아 진짜 완전 쩔어요. 진짜 쩔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야식, 저 닭발 좋아합니다. 치즈 닭발 정말 좋아해요. 진짜 재밌어. 너무 좋았는데 딱 이 파트에 딱 하늘 보면서 달리면 에이 아 진짜 미쳤다. Baby I'm die for you. 진짜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만들지? 네. 아 들리십니까? 저 민트 초코 좋아해요. 저 민초단이에요. 아 컬러마이님도 저 알죠. 그 노래 진짜 대박이에요. 그 노래도 진짜 대박. 디아나 중에서 민초단 있습니까?
민초랑 싸웠어요? 민초 진짜 사랑하는데. 그 치약 맛이랑 다르거든요? 근데 민초를 싫어하시는 분은 그럴 거면 치약을 먹지 왜 민트 초코를 먹냐 그러시는데 다르거든요? 되게 다른데 진짜 맛있어요 민초는. 근데 민트 초코가 진짜 맛있습니다. 파인애플 피자. 아, 저는 솔직히 파인애플 피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 파인애플 피자 나쁘지 않아요. 먹으면 합니다. 바로 아, 최애 피자예요? 저는 요즘 그러니까 피자를 요즘 안 먹어가지고 피자가 카레 파인애플 카레 파인애플? 먹어보진 않았는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전 베스킨 라빈스의 최애가 있거든요. 그 민트 초코랑 오레오랑 딸기 그거랑 엄마는 위기. 파마첵스? 아 파마첵스 그거 아니요 그것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다 그 초코맛 첵스밖에 없어서. 아 베스킨라빈스에 첵스 초코가 있어요? 매장을 안 가서 그런가 몰랐네. 아, 하트가 벌써 10만이네요. 짱 좋아. 하트 10만 짱 좋아. 예, yeah. 포스트 말론. 저는 외국 노래는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막 빌보드 차트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그런 연습해서 빌보드 차트를 항상 봐요. 빌보드 차트 항상 보면서 좋은 노래들 듣고 그러는데 근데 이번에 노래들이 다 좋아요 빌보드는. 노래도 여러분 좋습니다. 엘라마이라고 있나? 시던이라는 노래예요. 아, 영어 가사를 이해는 못해서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자막이랑 같이 봐요. 노래가 너무 좋다. 와, 진짜 멋있다. 근데 과자 먹으니까 배고프다. 솔직히 저도 저도 영어는 못해서 솔직히 그 분위기랑 그런 멜로디를 들으려고 듣는 거여가지고 솔직히 저도 영어 못 알아본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I'm not saying. No no no. 얌 잇 허니 버터치. 아, 영어를 왜 이렇게나 못하는 거야? 아, 그 허니버터칩이 진짜 유행했을 때가 2015년 중순이었을 거거든요.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아, 진짜 애들이 다 먹어봤대요. 근데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과자가. 감자칩에서 단맛도 느껴지고 짠맛도 느껴진다는데 고소한 것도 느껴지고 그래서 먹고 싶어서 진짜 온갖 편의점을 진짜 다 돌아다녔는데 없어요.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아유 안 먹어 진짜 아 그놈의 과자가 뭐에 입 딱 해서 뭐냐 학원을 가려고 했는데 수학학원 다녔거든요. 그때 수학학원을 다녔는데 수학학원 밑에 큰 마트가 있었는데 그 마트에서 커니버터칩을 엄청 큰 거를 파는 거예요. 근데 하나에 7,000원, 8,000원이에요. 그래서 거기 알아넣고 엄마랑 장 보러 갔을 때 진짜 엄청 쫄랐어요. 쫄라가지고 아 진짜 저거 먹고 싶다고 제발 저거 사달라고 엄마가 무슨 과자가 7,000~8,000원이야 너 저거 먹고 싶어? 이러길래 아 엄마 저거 요즘 유행하는 거야 이러면서 허니버터칩 몰라 허니버터칩? 이렇게 해가지고 저게 뭔데 7,8,000원이야 이러면서 진짜 맛있대 엄마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유 그래 하나 사 그래서 딱 샀는데 엄마도 먹고 야 이거 맛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도 거의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엄마도. 근데 요즘에 허니버터칩은 되게 많이 팔잖아요. 아 그리고 아 그 허니버터칩 그 못 구했을 때 허니버터칩을 만들어 먹은 적이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포카칩 그 감자칩 있는데 그 감자칩을 사요. 그리고 꿀 사고 버터를 사요. 그 뭐냐 꿀을 그 프라이팬에 두르고 버터를 넣어요. 버터를 넣고 그 다음에 버터를 넣고 좀 그러면 이렇게 좀 뭐냐 액체가 되거든요. 거기서 포카칩을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그 과자가 입히거든요. 아 근데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 그건 약간 허니버터칩이랑 다른 맛인데 아 파슬리도 사가지고 파슬리도 뿌렸어요. 파슬리도 뿌려가지고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막 로봇 조립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버터칩 허니버터칩 만들어 먹었는데 아 그렇게 만들어 먹는 것도 진짜 맛있어요.
띵곡. 아,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요. 저는 아, 그 싸겐을 정말 사랑했는데 아, 진짜 끝나가지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싸겐의 그게 아, 진짜 너무 컸어 나한텐. 아, 진짜 싸겐 너무 재밌었는데. 아니요, 비밀의 숲 못 봤어요. 저 넷플릭스 봐요. 넷플릭스에 영화도 보고 근데 영화밖에 안 보는 거. 아, 드라마도 보지. 아, 저는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 팀에는 말을 진짜 정말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 보건교사 그거 저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 재밌다고 해가지고 보려고. 타인은 지옥이다, 저는 그거 웹툰으로 봤어요. 타인은 지옥이다는 웹툰으로 봤는데, 아, 근데 그 드라마도 그 뭐지 살짝 맛보게 해주는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 봤는데, 어우, 배우분들이 너무 그 역할을 너무 잘 소화하는 게 진짜 대박이에요. 쩔어 쩔어. 옛날에 웹툰을 많이 봤는데, 제가 최애하고 좋아하던 웹툰이 그 웹툰들이 연 휴 뭐냐 중간에 좀 끊기는 휴재가 있어서 나중에 휴재 끝나면 와서 봐야겠다 싶었는데 이제 그게 좀 길어져가지고 다시 보기가 조금 귀찮아서. 저 연애혁명 좋아해요. 연애혁명이랑 아, 그 뭐였지? 그 연놈 좋아하고 그 그렇게 두 개가 일단 최애예요. 그거 딱 두 개 보면 진짜 학교가 너무 가고 싶어. 뭐야? 민혁이 형 왔네. 아, 저 데려와야겠어. 저거 안 되겠어. 잠시만요. 에에, 일로 오세요. 딱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 조용히 하세요. 배우라는 말이 있었어요. 빨리 가서 인사하세요. 네. 빨리 인사하세요. 오, 재밌게 하고 있는데. 짱 재밌다니까. 아유, 건들지 마. 아, 내 인절미. 야, 반바지 입고 왔어? 네. 아, 근데 오늘 엄청 추워요. 깜짝 놀랐잖아. 그러니까. 아. 내 인절미 건들지 마세요. 형 엊그제 깼어, 현우랑. 알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승이 보러 출근했거든요. 뭔 소리야. 뭐 날 보러 출근해. 네 때를 응구해, 인마, 형님. 진짜로. 끝나고 밥 먹을 수 있으면 먹자. 싫은데. 와, 노래나 들읍시다, 같이. 그래. 사실 저희 팀에서 케미가 정말 잘 맞는 사람이거든요. 맞아. 아마 뭐 다 친한데. 아, 물론 여덟 명 다 친하죠. 네, 친하죠. 물론 네. 그렇게 막 편의를 나누고 편을 나누고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은 네. 그 중에서도 성격이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저랑 정승이. 근데 민혁이 형은 저랑 성격이 조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 때도 있지만 재밌는 사람이에요. 재밌는 형이에요. 노래 뭐 듣고 있었어?
저 이거 다음 거 들을 건데 다음 거는 다음 건 베스트 파트 다 안 먹었지. 예. 네. 방금 일어났으니까 오기 오기 있었어요. 기현아 갑자기 얘기 좀 해요. 저희 짱잼이 형 허니버터칩 먹어봤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지 당연히. 허니버터칩 그 유행했던 2015년 때 기억해 안 돼? 2015년이야 그게? 2015년 때 허니버 그때 편의점 다 돌아다니면서 나 만들어 먹었거든. 진짜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프라이팬에 기현아 너 눈 부었다. 아 저 어제 먹고 자가지고 부었어요. 여러분 주말인데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연휴 마지막이잖아요. 그니까 그 디아나 분들이 제가 꼬북칩 좋아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맛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편의점 다 돌아다녔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 없어요. 그래서 밑에 아줌마가 허니버터 초코피지 나오면 연락해준다 해가지고 연락처 주고 왔어요. 왜 이렇게 친구야. 그니까 형도 자다 왔잖아요. 자다 왔어. 하다가 너 출근하길래 어? 그럼 정신이 나 좀 요즘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맞아 그것도 답답해 그지? 어 답답해. 여러분 마지막 연휴 잘 보내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저희 이제 저는 다른 일 하러 갑니다. 알지? 가봐요. 이따 보죠. 응. 얘기를 계속 해볼까요? 좀 뻘쭘해진다. 아 인절미 그 1500원짜리 샀어요. 근데 이게 그거 알아요? 그 꼬부침은 원래 양이 좀 많아서 먹으면 먹어도 계속 나오고 그 가루들 그 가루가 너무 많아서 다 먹으면 가루 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터는 게 국룰이에요. 이따 뭐 먹을지는 생각해봐야 되는데. 점액추 저녁 메뉴 추천. 사실 저희가 저녁 메뉴 추천하는 게 되게 많았잖아요. 뭐 삼겹살이라든지 뭐 치즈 닭발이라든지 뭐 치킨이라든지 그건 되게 많은데 여기 좀 색다른 것만 추천해 드려야겠다. 쌈밥. 아 쌈밥도 색다르진 않은데. 어 찜닭도 나쁘지 않지. 아 저 찜닭 좋아하거든요. 찜닭도 좋아하고 아 치킨 얘기하니까 치킨 먹고 싶네. 이분도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도 제 최애예요. 비비님 아 진짜 좋아합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요. 저 체이 치킨 치킨은 아직 막 많이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거 고추 바사삭 치킨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 진짜 광고에서 봤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어 진짜. 어 그 치킨을 너무 맛있게 먹는데 우리 그 광고가 있는데. 매워요 고추버섯? 아 프라다 프라다 아 프라다도 먹어보고 싶다. 근데 그건 되게 비싸게 생겼어요. 너무 고급지게 생겼어. 먹어보고 싶긴 한데 엄마한테 한번 부탁해볼까요? 치킨 먹어도 되냐고? 치킨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엄마한테 엄마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나중에 말씀해드릴게요. 근데 엄마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왜냐면 아 진짜 치킨 먹고 싶긴 하다. 근데 제가 엄마한테 용돈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용돈으로 치킨을 사 먹기에는 조금 용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한번 엄마한테 부탁해보겠습니다. 엄마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엄마 네, 엄마 허락해주세요. 치킨 먹고 싶어요. 아 요즘 제가 그 엄마 눈에는 되게 살쪄 보이나 봐요. 야 박정수 너 살 안 빼? 이래가지고 저희 엄마 항상 저를 잘 챙겨줘서. 엄마 보고 싶네. 뭐가 살쪄? 그 나도 봤는데. 뭐가 살쪄? 짱 재밌어요. 나중에 그런 소리 들으면 진짜 재밌 진짜 재밌긴 하겠다. 행복하고. 오야. 다음 노래는 Back up 시거를 아주 힙합 좀 이제 들어볼까요? 노래는 하이어 뮤직의 더 퍼즐하는 노래인데 진짜 노래 짱 좋아요. 꼭 한 번씩 들어보세요. 이거는 진짜 대박이에요. 두두두두 아우 아 짱이다. 아 노래 너무 좋다.
노래 진짜 좋다. 미스터 파즈 네. 콜미, 콜미도 또 Singing our song ways, ways man, this. 아 저 그 외국 디아나 분들이 저를 승기 이렇게 자꾸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승기가 도대체 뭔가, 도대체 승기가 뭘까라고 생각해봐가지고 이제 스태프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정승 애기가 합치면 승기가 되더라고요. 뜻이 그 뜻이 맞나? 승기? 승기. 승이에요? 아, 승이구나. 아, 잘못 읽었네 내가. 계속 승기 승기 하셔가지고 승기가 뭘까 이러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승이었구나. 아, 몰랐네. 여러분 이래서 사람은 글씨를 잘 봐야 됩니다. 아 근데 좀 쪽팔린데? 아 너무 쪽팔린다. 아 잠깐만. 아 팔려.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승기가 뭐지?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요. 승기가 뭐야? 여기 있었는데 그래서 스태프분들한테 승기가 뭘까요? 이렇게 좀 정승 애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아 그건가? 그 생각하면서 아 그 뜻인가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승이었구나. 와우. 글자는 한 번씩 다시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분명 그때 읽었을 땐 승기였거든. 그래서 승기 승기가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승이어도 계속 승기로 보여요. 그래서 아 승기가 뭐지? 이러고 있다가 아 좀 쪽팔린걸? 아 노래를 좀 큰 노래를 한번 틀어봐야겠어. 너무 쪽팔린거야. 오마이갓. 아 민망해라. 오케이 이제 승이니까 이제 승이 오케이. 아 어떡하냐. 아우 오마이갓 어떡하지 이거. 이 뭐하는 걸 어떡. 자 그럴 수 있다. 승희 오케이 오케이 퍼펙트 예 yeah. Thanks.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은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제 잘못입니다. 아우 잘못 읽어가지고 아 어떡하니. 아 얼굴 열어라. 아우 진짜 어떡하냐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냐 제가 요즘 아, 그 비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비트를 만들고 있는데 그
막 아 비트를 만들고 있는데 근데 아 잠깐만 생각이 자꾸 승기밖에 생각이 안 나. 아 이제 어떡하니. 비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 막 드럼 있잖아요 쿵짝 쿵쿵짝 그런 거는 이제 찍을 수 있는데 막 요즘에 그 피아노가 너무 못 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피아노 학원 좀 다니라고 했을 때 다녔어야 했었어요. 그때 피아노 학원 다니기 싫다고 해가지고 아 후회가 너무 되네. 그 피아노를 못 쳐가지고 지금 뭐냐 그 막혔어요. 피아노 못 쳐가지고 비트 하다가 하이 칠면조 승희가 계속 승기로 보이네. 아유. 아니 형들한테도 지금 현우 형한테도 배우고 있거든요. 현우 형한테 막 251 그런 스케일링을 배우고 있는데 막 이제 막 멜로디 있잖아요. 멜로디 막 빠르르르 막 그런 거가 진짜 막히더라고요. 약간 그런 점에서 지금 막혀가지고. 할 수가 있어. 아 요즘 솔직히 피아노가 확실히 필요합니다. 피아노 배울 때 배웠어야 해서. 아 재밌네. 별일없단 듯이 괜히 좀 더 크게 웃겨 어때로 취해봤다 상관없단 듯이. 제 옛날 아 지금도 엄청 존경하긴 하지만 진짜 옛날에 완전 롤모델 삼고 진짜 많이 들었던 딘이라는 아티스트인데 아 진짜 옛날엔 진짜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좋아했었어요. 저의 노래 스타일은 솔직히 저는 좋은 노래는 거의 다 플레이리스트에 넣는 것 같아요. 진짜로. 단독 사클 저는 그거 단독 사클도 좋은데 정말 되게 많이 실력이 늘고 그러면 단독 사클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단독 사클 딱 해서 노래도 딱딱딱 내면 얼마나 좋아. 아직 저도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하고 막 진짜 오비 형처럼 믹스테이프를 낼 그 실력은 아직 아니지만은 솔직히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요. 믹스테이프를 내는 걸. 저의 믹스테이프를 내는 걸. 한 번쯤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했었어요. 뭐 지금은 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기 그 저희 회사 아이그랜드 코리아 여기 회사 말고도 딴 회사에서도 두 개 회사에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많은 거 배우고 뭐 솔직히 외국 노래 듣는 거는 대부분 그 다른 연습생 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이 익혔던 그런 습관인데 정말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아 맞아요. 다 저를 개구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개구리가 전 정말 그 좋아하거든요. 개구리 눈이 커가지고 되게 별일 없단 듯이 컴백 스포일러요. 솔직히 컴백 스포일러는 제가 좀 많이 했어요. 뭐 되게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스포일러가 없습니다. 아니면 스포일러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선이 있어야 디아나가 알 듯 말 듯한 그런 재미가 있는 건데 제가 너무 막 하면 진짜 많이 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 찾는 것도 재밌는 거고 나중에 뭐냐 솔직히 조금 알고 있다가 딱 나오는 것보단 좀 모르고 있다가 나오는 게 진짜 멋있거든요.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건 있어요. 자켓은 확실히 이번 자켓은 잘 찍은 것 같아. 다 정말 잘 찍은 것 같아서 이번 자켓은 솔직히 좀 기대하셔도 돼요. 이번 자켓은 솔직히 8명 다 잘 찍었어. 8명 다 깜짝 놀랐어. 진짜 다들 엄청 이악 물고 본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되게 포즈 연구하고 아 뮤비는 원래 맨날 진짜 엄청 힘들었긴 했는데 근데 이번 노래가 엄청 그게 안무가 타이트해서 뮤비가 와우 맨 뮤비 좀 힘들었었어. 근데 괜찮았었어. 맞아요. 8명이니까 좀 어색하네요. 우리 현우 형이 빨리 허리가 나와야 될 텐데. 머리색은 비밀입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희 좋은 아 맞네. 자 분명 곧이에요. 곧 대한 여러분 곧입니다. 곧 자 좋은 거 저희가 이렇게 막 숨기는 이유도 곧이에요. 곧 진짜 곧 여러분 곧이에요. 곧 노래도 다 좋고 이번엔 형들도 다 이악 물고 딱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제 저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유 한 시간 동안 노래 듣고 디아나들이랑 얘기해서 너무 재밌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왜냐 밥을 먹어야 돼요. 배고파서 밥을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까지 아프지 마시고 아니 그때까지래 저희 또 다시 볼 때까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 꼭 챙기시고 저도 요즘 항상 마스크 진짜 항상 끼고 다니거든요. 제
추석 연휴 마무리 추석 60초도 이제 곧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재밌게 봐주시고 되게 열심히 해주시거든요. 스태프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저희도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디아나 분들도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6분까지 저랑 같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연습 더 열심히 하고 나중에 뵈요. 안녕. 맛있는 거 드세요. 빠빠이.